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공습, 테슬라 주가 폭락 하나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인 거나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배제하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서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주식의 폭락도 이 재앙과 마찬가지로 큰 개인한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데이터로 관연도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 상승과 또는 하락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파악하는 그런 시간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문의를 주셔가지고 예전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고 그것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바드 이제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 분석 10분 만에 차트 만드는 부분, 유튜브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때문에요. 저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식은요, 챗GPT와 바드를 이용할 건데요. 챗GPT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좀 부과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활용하기에 좋은 팁이 있어서 이걸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4.5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22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납부를 하셔야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요 기능 중에 보면은 챗GPT 4.0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dvanced Data Analysis라고 요 부분이 이제 보입니다. Advanced Data Analysis를 체크하시면 지금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외부의 파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자,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챗GPT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외부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바드를 통해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드 아시죠? 바드는 이제 챗GPT가 아니고 구글에서 하는 AI인 거 아시죠? 자, 구글에서 AI를 가동을 하는데 이거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외부 데이터는 이쪽으로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다시 챗GPT로 접근을 해가지고 검증을 할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의 그 정확성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한번 할 겁니다. 자, 검증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드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자, 확인해 보니까 야후 파이낸셜, 구글 파이낸셜, 퀀딜. 자,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의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파이낸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 이제 전쟁이 언제 발발을 했냐면 2003년 2014년 크림 전쟁, 2022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이제 S&P 500 지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데요. 우선 요 정보를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파이낸셜에서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정보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주식 가격, 거래량, 시가총액, 배당금 같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면서 야후 파이낸셜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 2014년 크림반도 전쟁,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S&P 500 지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어줘라고 하게 되면은, 자, 테이블로 만들어줘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엑셀 형태로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형태가 이제 구글에서는 스프레드 시트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트로 내보내기 하면 이 자료를 엑셀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여기에 코딩을 만들어서 이렇게 API로 제공되는 코딩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딩을 이제 코랩에서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위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테이블에 테슬라 정보를 좀 추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테슬라 정보를 변동률을 좀 추가해줘. 그랬더니 자,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18%, 테슬라 변동률은 -15%. 이제 많이 여기에 비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자, 크림반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조금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수치가 나타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도 좀 궁금해서 같이 이제 두 개를 변동 차트를 같이 넣어서 표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자, 기존의 테슬라 거기에 이제 애플 정보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수치들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이제 의문이 생긴 것이 이거 그대로 100%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드나 챗GPT에 따라서는 이제 좀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일단 출처를 밝혀달라 그랬더니 야후 파이낸셜 API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전생지 가장 변동폭이 큰 주식 두 개를 또 마찬가지로 찾아봐 달라라고 했더니 자, 요렇게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그 이라크 전쟁 때는 가장 변동폭이 컸고 그 다음에 러시아 루블과 관련돼 있는 항목들이 -33%로 크림반도 전쟁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루블화가 -50%까지 이제 다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받았고요. 요 받은 내용을 제가 시트로 다운받아서 받은 내용을 이제 챗GPT에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트 다운받으실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요 크롬 브라우저 기준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 시트 열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되고 이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랑 연결이 된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좀 전에 이제 질문한 내용 그대로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엑셀 파일이 저장됩니다. 자, 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방식대로 여기 이제 새로운 대화창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플러스 Advanced Data Analysis라고 하는 메뉴가 이제 플러그인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파일들을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만들어진 애플 데이터, 테슬라 데이터를 이렇게 쭉 CSV 파일로 만들었고요. 자, CSV 파일 만든 것을 여기 이제 불러오면 되는데 자, 여기 과정에서는 제가 이렇게 몇 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전에 있는 코드를 한번 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위에 2023년, 2014년, 2003년이네요. 그 다음에 2014년, 2022년 1개월간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단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코드 확인하시고요. 자, 요 코드를 이제 코랩에서 실행하면은 실제 챗GPT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야후 파이낸셜에서 가져옵니다. 혹시 이거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고 데이터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야후 파이낸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최종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다운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쭉 받은 내용을 다운받아서 코랩에서 받은 내용을 여기로 다시 집어넣고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가와 전쟁권의 관계를 최종 분석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필요 데이터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챗GPT가 얘기를 해주고요. 자, 거기 이제 내용상 본인이 할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각 전쟁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 시각화하고요. 주가의 평균 변동, 최대 상승률, 최대 하락률 지표를 나타내는 표를 그려줬습니다. 각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 주가 변동 시각화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은 피니시 워킹이라고 해서 일이 마무리되면 피니시 워킹이 되고 이때 사용됐던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코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쇼 워크 해보면은 이때 이제 만들어진 코드가 파이썬 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코랩에다가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자, 코랩 연결하는 방식은 이제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예전에 만든 영상을 보시면 코랩 사용법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 스탁 프라이스 이라크 전쟁 이후의 도표고요. 이때는 이제 테슬라 2003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고 테슬라 크림 전쟁 때에서 발생한 주가 변동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 이제 테슬라는 많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추세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시점에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했다 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3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애플 가격이 이제 2022년 지금 3월 말인가요? 이때 기준으로 해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축구되는 자 그런 그래프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관찰과 분석도 ChatGPT가 해주는데요. 이라크 전쟁 때는 2003년에서 3월 20일 이후에 애플 주가는 전쟁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했다. 특정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않다고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크림 전쟁 후에 주가는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상승을 했다. 그냥 크게 이제 변동 없이 했고, 주가는 상당히 변동이 있지만, 자, 테슬라는, 자,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전쟁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최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전쟁 발발 직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소 이제 회복 추세에 있는 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일부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전쟁과 주가에 관해 관계는 복잡하다. 항상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전쟁이 항상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개별적인 성과, 자, 펀더멘털이나 경제적인 상황, 투자자의 심리 요소, 자 이런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보여주고요. 자 다양한 영향이 지금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전쟁 외에도 많은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이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더 크게 역할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고려돼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아, 기간의 중요성. 주가는 단기간의 충격과 장기간의 경제적 영향 모두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분석 기간의 선택이 상당히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과 테슬라 주가 변동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ChatGPT 바드를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고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 이제 하단에 링크로 제가 블로그로 연결해서 공유해 드리고요. 혹시 이런 공부를 같이 하실 분들은 또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줌으로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김 교수였습니다.